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구의 탈피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저희 지금 아르헨티나 태구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게 보이시죠? 꼬리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아직 탈피를 하고 있고요. 여기 다리 끝 부분도 탈피를 하고 있어요. 탈피를 하고 벗겨진 껍질들은 이렇게 있고요. 얘는 어릴 적부터 테임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써나온 편이에요. 그래서 제가 물을 열면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뛰어나와요. 이 친구 이름이 태랑이고요. 저희 태랑이가 오늘 탈피를 해서 제가 탈피 껍질을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탈피가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은 온역을 통해서도요. 탈피를 도와줄 수 있고요.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다 벗기는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 심리가 벗겨주고 싶어요. 그런데 저희 태랑이는 워낙 사납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스스로 벗도록 지켜볼 거고요.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온욕을 하면서 탈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. 머리 부분하고 지금 턱 부분하고 이제 탈피를 끝나고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는 태랑인데요. 지금 태구가 탈피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? 여기 목 뒤 턱살하고요. 위에서 보면 머리 쪽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쪽 지금 탈피를 하고 있고요. 보이시죠? 그 다음에 등에는 지금 탈피 껍질이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. 그 껍질이 어디 있냐? 짜잔! 제가 탈피한 껍질을 모아두었답니다. 자, 보십시오. 짜잔! 요렇게 벗었어요. 이게 등이겠죠? 이 부분이 배 부분이고요. 이 부분이 등 부분이에요. 등 부분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요렇게 딱 벗겨진 거고요. 요렇게 돼 있던 거겠죠? 자, 탈피 껍질도요, 이렇게 도마뱀하고 원색하고 똑같은 껍질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이쪽에 보시면 이게 뒷다리, 스타킹처럼, 양말처럼, 이게 뒷다리 구멍 보이시죠? 뒷다리가 들어가는 요 구멍이고요. 이렇게 딱 한 번에 쑥 벗었네요. 자, 이쪽도 뒷다리, 이쪽은 좀 끊어졌네요. 태구의 껍질이고요. 이게 다리 껍질인가봐요. 다리 껍질.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리 껍질. 아이고 떨어졌네. 이쪽도 다리 껍질. 잘 보시면 발톱 모양까지 다 보이시죠? 발가락. 발가락까지 모양이 온전하게 있는 탈피 껍질이었어요. 자, 이렇게 온전하게 있죠? 이렇게 태구 친구가 크다 보니까 탈피 껍질도요 되게 커요. 제 손바닥보다 더 크겠죠? 보시죠. 이렇게 엄청 큰 탈피 껍질이었고요. 탈피 껍질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느낌의 이 부분이 지금 배 껍질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옆구리 부분에서 등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이게 속살면 쪽에 탈피 껍질이었고요. 바깥쪽은 이렇게 색깔 차이 보이시죠? 이게 바깥면,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마뱀을 봤을 때 보이는 면이겠죠? 색깔이 좀 더 진해요. 안쪽은 연하고. 자, 이렇게 태구 색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태구 탈피 껍질이었답니다. 그 탈피 껍질의 이 강도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. 이 껍질의 강도는요, 이 정도 잡아 당겼을 때는 안 찢어져요. 자, 반대로도 한번 당겨 볼게요. 약간 신축성이 있는 느낌인데요. 이렇게는, 오! 제가 어느 적당히 힘을 주니까 찢어지네요. 이렇게.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
이게 딱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요.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게 아주 좀 질긴 가죽이에요. 자, 배 쪽은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는데, 이렇게. 요렇게. 약간의 강도가 있는 껍질이네요. 자, 탈피를 하고 난 우리 태구의 몸은 이렇게 선명한 색을 보이고 있어요. 이 마저 다 벗어지면 정말 멋쟁이 아르헨티나 태구가 될 거고요. 지금 탈피 중인 저희 태랑이를 잠시 살펴보았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저희 태랑이의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